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문경세제는 박달나무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홍두깨 방망이로 많이 쓰이는 박달나무는 무겁고 단단해 옹골차기가 으뜸인데요. 문경세제 아리랑비 근처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문경세제 아리랑. 문경 사람들도 옛날부터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가사 중엔 문경세제 박달나무 홍두깨 방망이로 다 나간다는 구절도 있죠. 문경세제 아리랑 잠시 들어볼까요? 최근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아리랑은 문경세제 옛길 박물관에서 더 깊은 역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둘근 포로가 된 러시아군 중엔 한국인 군인이 있었는데요. 그가 불렀던 아리랑은 이렇습니다. 아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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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떠나간다 아라랑 사령을 장사하면 80년 기장이 쌓여버린다 아리랑 하늘 풍으로 승화시키는 기막힌 반전의 가락 아리랑. 문경세제 아리랑 역시 지금까지 구존되며 한많은 여인네들의 사연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문경세제야 물박달나무 홍두깨 방망이로 타나가네 홍두깨 방망이는 팔자가 좋아 그네기 손길로 놀아나네 단단하고 쉽게 꺾이지 않는 박달나무 홍두깨 방망이는 고된 시집살이를 말없이 들어주기엔 그만이었겠죠.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요 네. 방망이, 네. 요거 제가 어릴 때 할머님하고 해본 기억이 있어요. 아, 네. 요게 그 나무가요? 네. 예, 네, 저 우리 물박달나무. 아. 예, 문경세제 물박달나무. 요거 제가 한번 해봐도 돼요? 아, 예, 예. 한번 해보세요. 예. 조금 더 빨리 두드려보세요. 이것도 오래 하면 팔아보겠네요. 그러니까요. 소리가 그래서 장단이 필요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홍두깨 방망이 팔자가 좋아 그네기 손길로 놀아나네 아리랑은 길 위의 노래입니다. 송옥자 씨는 지난 20여 년간 문경 주민들을 직접 만나고 다니며 저마다 가슴 속에 담고 있는 아리랑을 채롭게 왔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안녕하셨어요. 이감리 할머니도 아리랑의 산증인 중 한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은 이별가를 합창하고 가금은 천지 만물 안에 귀한 것이 무엇인가. 제가 옛날 노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랬지요. 옛날에 저 전설의 니로는 노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랬지요. 어떤 때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가사도 진짜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오죠.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셔서 그랬는데 그때 당시는 엄청 많이 아셨어요. 나무를 먹고 물을 마시고 팔을 비구누였어.